What's up, guys? It's Eddie, and today we're gonna be checking out K-pop singer tries to understand teenager. This is another ODG video. I love their channel. Their videos are always amazing, like I said before. And that K-pop singer in today's video is the one, the only, the beautiful, the main vocal queen, Miss Wendy. You guys know who she is. She needs no introduction. Let's get right into it. But before that, if you could take 1 second to like this video and subscribe, that'll mean a lot to me. Thank you. ODG. Is this gonna be really emotional? Are you guys trying to make me cry? Winnie looks tiny alread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이름 혹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김나현이요. 아, 저 장서원이라고 해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15살이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어른이에요. 저는 지나다니는 중이에요. 목소리를 들었는데 되게 귀엽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저는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전 보냈었답니다. 이제 사춘기가 올 나이일 텐데 어때요? 네, 찾아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거에 짜증이 나고 약간 그런 거 느껴가지고 그게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중2가 되면서 생각하는 게 뭐가 달라졌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드는 생각이 인간은 왜 존재하나 아니면 That's a loaded question. It's a big thought right there. 그 위에 또 무거운 밥그릇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힘들겠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하시고 사춘기도 접어들었는데 고민 같은 게 있나요? 외모랑 약간 옷을 잘 못 입는 거? 근데 저는 워낙 편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패션에 대해서 딱히 뭔가 얘기 아직 외모는 지금 이때가 나중에 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어릴 때가 좋았다. 학업이랑 I love her. 운동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은 뭐예요? 어렸을 때는 되게 취미로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이제 중학생 2학년이 되니까 Keep 내가 playing. 운동을 취미로 배우는 게 맞나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제 부모님은 운동 그만 다니라는데 저는 다니고 싶고 아 그래요? 아 제가 That sucks. 그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 한국 그런 공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When you went to Minnesota in Canada 하나요? 내신이 이제 들어가니까 공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애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니까 아 왜 나 마음이 아프면서 이렇게 나의 내적 화 같은 게 이렇게 취미로 오르지? 아니 왜 중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거야? 왜? That's what I wondered too. Wendy's had enough. 고민이 많아지거나 생각이 많아져서 운 적이 있다던가 그랬던 적이 있을까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아, 알 것 같아. 아, 나 느낌 왔어. 그런 친구구나, 서원 친구. 네? 어떤 친구요? 되게 말을 해요? 누구한테?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She keeps it bottled up inside. 그럼 울 때는 그냥 혼자서도 이렇게 하고, 추스리고? 네. That's tough. 주변에 그런 털어도 울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친해도 친구 관계는 나중에 가면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면 Damn. 그 얘기를 다른 애한테 할 수도 있고 그게 What? 조금 That's 많은 horrible.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구나. 그럴 때는 말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Yes, you too. If you're watching this, you're going through something. Tell somebody.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Don't let it build up inside you. 조금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근데 서원 씨를
걔를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정말 네. 좋아하고 생각하는 친구라면 난 얘기해 준 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 뭐라고 불러야 되지? 어른분? Miss Grown Up. 네, 어른분의 친구가 있다면 친구분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벽 부셔버리고 싶다 진짜. 아, 생각이 많은 편이죠. 쓸데없는 고민? 그렇죠. 그런 것도 진짜 많이 해요. 지나가면서 내뱉는 말? 그런 것도 좀 상처도 좀 잘 받는 편이죠. 많으면 몇 달까지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안 돼. 근데 내가 좀 그랬어요. 내가 좀 그랬어요 진짜. 나 상처 잘 받고 티는 안 내는데 상대방에게 상처 잘 받고 진짜 티 진짜 안 내고. Who hurt Wendy? I need to know. I'll find you. 그냥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쉽지,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성원 씨 얼굴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성원 씨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니까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생긴다면 힘들 때 꼭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근심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제가 오늘 This is awesome. 나연 친구를 위해 노래를 하나 들려주려고 가져왔어요. 취미로 음악을 조금 해요. 네. 그래서 I wonder if you're gonna recognize her. 들어와 주실래요? 네, 당연하죠. 받으셨나요? 네. 네.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틀어드릴게요. 안아주고 싶어 어둠에 지친 모든 걸 내가 알아주고 싶어 Great song, great song. I love the song, guys. So good, so good. 우와, 아니 그 음악을 취미로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 듣고 울컥했거든요. 딱 처음에 반주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되게 위로가 되는 좀 있던 게 되게 가라앉는 That means a lot to Wendy. 걱정이 좀 날아가는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럼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가던 길로 그냥 천천히 It gets easier.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Yes. 네. 응원할게요. 화이팅! 조심히 가고요. 똑같이 조심히 가세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빠이! 오, so beautiful. That was so funny when she said, I can't believe singing is just a hobby for you. You should go professional. Wendy, man, she's an angel, man. Angel. A-N-G-E-L. Angel. How can you not love her, man? Oh my God, it's impossible not to love her. When the two girls started talking about the song, you can tell how much that meant to Wendy, man. That was beautiful to watch. You guys may not have seen it, but his eye got really watery for a second. This was really beautiful to watch. Like I said before, ODG has a
best videos, man. They know what they're doing over there at ODG. Always getting you emotional and stuff. All right, guys, I'm gonna end it here. I hope you guys enjoyed. You guys know the drill. Like, subscribe if you feel like it, and if you don't, that's okay. That's totally fine. You don't have to. I hope you guys have a good day, a good weekend. Stay safe,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Peace out.